안녕하세요, 레드럼입니다. 오늘 조성모의 To Heaven 피린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성모의 To Heaven은 피린이 조금 어려워요. 어렵고 좀 복잡해요.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온갖 기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손발 코디네이션,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. 하지만 뭐 빠른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분석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고 연습 조금 하셔서 쳐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근데 조금 연습을 많이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저도 아까 카페 해가지고 몇 번 돌려보는데 실수 많이 했거든요. 악보를 제가 글씨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? 예, 악보를 찍기 전에 지금 커버를 친 거기 때문에. 네, 짠! 네, 여기 위에 보이시는 거 일단 보시면 두 마디 어셈블이죠. 두 마디 어셈블. 예, 두 마디짜리.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1절 이제 사비 코러스 부분 이제 시작하기 직전 잔잔한 부분 끝나고 이제 터지는 데에 들어가는 피린 두 마디예요. 두 마디 피린. 아, 길죠? 먼저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 박 끊어서 보면은 사실 낱개로 보면은 아 뭐 그렇구나 하는 정도? 예. 근데 이제 연속해서 이 어셈블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어요. 처음에 바로 막 연습도 안 해보고 바로 악보 보고 딱 이거 MR 틀고서 치다가 딱 만나면 어렵죠, 당연히. 연습해서 쳐야죠. 자,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박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은 쉬고 있어요, 그죠? 4분 쉼표 있죠? 4분 쉼표를 쉬었어요. 그럼 두 번째 박 볼게요. 두 번째 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? 16분 쉼표 하나 있고 16분 음표 있고 16분 쉼표 하나 있고 16분 음표 있어요. 그러면 요까지가 두 박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요까지 이렇게 으따 으따 여기 두 개 요까지가 두 번째 박이에요. 그냥 16분 쉼표 쉬고 내려주고 또 16분 쉼표 쉬고 미들탐 하이탐 미들탐 쳐주면 되겠어요. 이렇게 표기는 이제 그냥 정박으로 해놨는데 이거 이제 원곡에서는 플랫으로 매기고 있어요.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복잡해지니까 플랫 없이 그냥 그려놨어요. 저는 이렇게 쳤어요. 뭐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어차피 플랫은 꾸밈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플랫으로 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돼요. 자, 그럼 두 번째 박 됐어요. 세 번째 박 볼게요. 세 번째 박 쉽죠? 세 번째 박은 8분 쉼표 쉬고 플로우 탐 8분 음표 읍 이거예요, 그죠? 두 번째 박은 따따따따 이거였잖아요. 세 번째 박은 이건 거예요. 따아아아 8분 음표니까. 예, 그래서 8분 쉼표 쉬고 8번 음표 치고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면요.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뚱뚱뚱 떨어지는 피린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. 거기서 우리 하행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, 피린이. 맨 처음에 하이탐, 그 다음에 미들탐, 그 다음에 플로우탐까지 왔어요. 자, 그럼 네 번째 박 볼게요. 더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, 지금. 사운드를 하행으로 쭉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. 자, 네 번째 박 한번 쳐볼게요. 이거죠. 플로탄보다 낮은 소리를 내는 북이 드럼에서 뭐예요? 킥이죠. 더 낮은 피치예요, 그죠? 이게 떨어지잖아요, 그죠? 그죠? 뚱뚱뚱득 이렇게. 그거를 드러머가 염두에 두고 쭉 하행으로 민 거예요. 이렇게. 자, 콤비네이션스러운 느낌은 있어요. 하지만 뭐 노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따궁 우궁 따궁 우궁 16분 음표에 16분 10표 있고 이거죠. 요게 만약에 이제 막 처음에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이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. 뭐 시간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처음에 메트로놈 안 써도 돼요. 그냥 이 메커니즘, 이 덩어리를 몸에서 어느 정도 체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메트로놈 맞으면 좋겠죠. 띡, 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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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돼요.
이렇게 연습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드 모드로 그렇게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뭐 노래 계속 막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쳐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메트로놈하고 연습하는 게 좋지만 딱 한 번 나오잖아요. 이 덩어리, 이 느낌을 그냥 몸에 좀 들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러고 나서 좀 들어왔다. 그러면 첫 박부터 네 번째 박까지 한번 붙여서 해보는 거예요. 아, 요렇게 한 마디 완성됐죠? 그럼 벌써 절반이 해결됐어요. 50%가 해결됐어요, 그죠? 우리 이제 두 번째 마디 볼게요. 두 번째 마디. 자,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박 볼게요. 첫 번째 박. 빠, 따빠. 싱코페이션이죠. 원 엔드에. 쳐주면 되겠어요. 이렇게 쳐도 되고, 이렇게 쳐도 되고, 상관없어요. 요건 좀 간단하니까 두 번째 박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 박. 두 번째 박도 16분음표예요. 그죠? 16분음표 4개가 딱 모여서 한 박을 이루고 있어요. 구조상으로는 간단하죠. 근데 칠 때 이제 몸에 약간 텐션이 오긴 하더라고요. 저는 아까 친데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 한번 쳐볼게요. 알, 엘, 하이탑 엘 치고 이 손 놓으니까 오른쪽 심벌.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그냥 원래 스네어 치던 손인 왼손. LR.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어요. 이건 손에 걸리는 게 여러분들 연습하시다가 손에 걸리는 게 편한 쪽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어요. 뭐 어떻게 쳐도 상관은 없겠어요. 왜냐하면 심벌 어택이 다 끝나고 나서는 점 8분 쉼표가 있거든요. 쉬어요, 어차피. 그 다음에 바로 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리는 데 편한 손으로 가시면 되겠어요. 쭉 넘어갈게요. 세 번째 박. 세 번째 박 보시면은 점 8분 쉼표 이미 썼죠. 그럼 16분 음표 하나가 남아요. 그 길이를 뚜둥 32분 음표 두 개 뚜둥. 이게 16분 음표 하나의 길이죠. 뚜둥 하이탐 그냥 아래 그냥 순리대로 치면 되겠어요. 그리고 마지막 박. 16분음표 4개 그냥 필인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. 쭉 붙여서 치게 되면 이런 거죠. 음악과 함께 연주한 커버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. 짠. 네, 이런 두 마디짜리 어셈블 필인이 나오게 됩니다. 되게 멋있고 화려하죠. 뭔가 콤비네이션스러운 것도 있고 뭔가 뭐랄까요,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이제 맛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어 있죠. 그래서 기깎이라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 말이 이제 일본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보통 이제 필인을 기깎이 돌려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곤 했죠. 두 번째 필인 짠. 네, 이것도 딱 보시면 두 마디인데요. 두 마디인데 얘는 어딜까요? 얘는 엔딩, 노래가 끝날 때 나오는 두 마디예요. 한번 영상으로 보고 시작해볼까요? 네, 이런 거죠.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손발 코디네이션, 콤비네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긴 있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절대 막 쓱 보고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그런 필인은 아니에요. 연습을 조금 해줘야 돼요. 저도 커버치기 전에 아까 몇 번 연습했어요. 그래서 눈에 익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저 음표 낮게 낮게를 하나씩 캐치해서 다 보고서 연주를 한 게 아니라 저 덩어리는 어떤 프레이즈야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지 낮게 낮게로 바로바로 보고 연주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.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알아보시고 인지하시고 몇 번 해보고 그리고 이 노래를 시작하시면 훨씬 재밌게 이 곡을 연주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한번 낱개로 쳐볼게요. 우리 일단 첫 번째 마디부터 해결해 볼게요. 첫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마. 벌써 콤비네이션이에요, 그죠?
이거네요. 이건 이제 잎사귀 다 걷어내고 뼈대만 보면 어떤 손발 코디네이션일까요? 우리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. 자, 해볼게요. 이런 콤비네이션이에요. 여러분 해보신 적 있죠? 쿵, 딱, 딱, 쿵. 이 콤비네이션인 거예요. 콤비네이션. 뼈대는. 근데 여기서 심벌과 첫 어택을 같이 치고 있고, 스네어는 스네어. 라이드로 치고. 이런 약간 컴플리케이트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근데 드러머들이 흔히 사용하는 스킬이에요. 이런 식의 어떤 프레이즈는요. 이렇게. 라이드. 이거 따로 이렇게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막 연속으로 안 된다 그럼 메트로놈도 빼버리고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연습하다가 한 호흡에 한 덩어리 딱 쉬고 쉬고 또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에 익어요 진짜. 근데 이제 이 프레이즈를 좀 알고 있으니까 악보를 보고 이렇게 연주한다기보단 이 프레이즈 지금 1초짜리도 안 되잖아요? 1초도 안 되잖아요? 보고 하면 훨씬 빨리 돼요. 만약 킥이 약하다, 킥이 잘 안 된다 그럼 킥을 보는 거예요. 그럼 신기하게도 프레이즈가 연주가 잘 돼요. 자, 두 번째 바꿀게요. 아, 이거 콤비네이션. 이런 콤비네이션이 한박을 이루고 있어요. 이것도 요 덩어리 하나를 그냥 계속 해보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처음에 안 되면. 요거부터. 이거 플랜 힘들다. 그냥. 뒤에 붙여주고. 정템포를 올려서 좀 해보면 되겠죠? 해보면 되는데 이 콤비네이션은 사실 시간하고 맞바꿔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기술이에요. 음악적인 어떤 뭐 창의력 이런 게 필요한 테크닉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하고 계속 맞바꿔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어느 순간 탁 하고 들어요. 지금은 이제 여러 음표들이 섞여있지만 우리 첫 번째 하잖아요. 이런 거 할 때랑 똑같이 이런 거 하잖아요. 이제 이런 거는 좀 지구력 있게 계속 연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, 그죠? 메트로놈 같은 거 틀어놓고 이런 걸 연습하듯이. 근데 이런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진 않아도 돼요, 사실. 한 박짜리잖아요. 한 박하고 끝나요. 요 덩어리만 계속 아까 앞에 거 설명드렸을 때처럼 계속 해보는 거예요. 몇 번. 그리고 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붙이고 이런 식으로. 그럼 세 번째 박 해볼게요. 이건 앞에 거랑 비슷한 부류의 콤비네이션 같지만 사실 두 배로 느리죠. 이건 16분 음표죠. 킥이 앞에 건 32분 음표였잖아요. 32분 음표였는데 뒤에 거 세 번째 박은 두 배 느리죠. 그러니까 더 여유가 있겠죠. 이거 두 번째 박이 되면 세 번째 박은 무조건 돼요. 세 번째 박이 돼도 두 번째 박은 금방 돼요. 똑같은 프레이즈이기 때문에. 예, 그럼 됐어요. 네 번째 박 해볼게요. 이렇게 쳐도 되고 어디든 심벌 두 번 치면 되겠어요. 근데 오른손 왼손 하나씩 있으니까 같은 심벌을 두 번 치는 거는 재미없겠어요. 이런 식으로 치면 좋지 않을까요?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 마디의 첫째 바.
그냥 8번음표로.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약간 킹 하는 이건 약간 타임 어프로치 하려고 드러머가 그냥 습관적으로 친 거예요. 손이 그냥 간 거죠. 박자를 카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발로 칠 수도 있고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드러머의 습관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. 근데 아무튼 그 다음 박을 잘 치기 위해서 박자를 카운트를 한 거예요. 본인이 뭐 라이더로 쳤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바꿀게요. 이거죠. 딴 따다다다. 이게 노래가 느린 노래인데 피린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는 자꾸 32분음표 점 16분음표 이런 게 나와요. 근데 그걸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그걸 두 배로 늘려놓으면 점 8분음표에 16분음표에 붙어있는 거랑 다른 음표가 아니에요. 이 노래가 66, 67 이런 굉장히 느린 발라드예요. 근데 락발라드죠. 좀 화려하게 뒤에 터지니까 그런 발라드인데 거기에 이제 약간 더블 타임 느낌으로 이제 피린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 음표의 모양 가지고 당황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냥 만약에 저게 두 박에 걸쳐서 저게 피린이 있다면은 뭔가 편하죠, 느낌이. 이게 한 박이고 이게 한 박이고 이런 건 많이 보셨잖아요, 그죠? 뚜뚜뚜 이게 한 박인 건 많이 보셨죠? 8분음표, 16분음표 이런 거. 근데 그게 더블 타임으로 약간 구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그냥 압축되어 있다 한 박에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면 되겠어요. 아래 아래랄. 근데 처음에 플랫으로 이제 원곡은 매겨놔서 저도 매겼는데요. 역시 오른손이 타겟음을 쳐야 돼요. 왼손이 거들어줘야 돼요. 그래야 이제 매기는 깊은 사운드가 나와요.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. 그리고 세 번째 박 추천하는 손길은 아랠 아랠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리고 왼손이 노니까 왼손으로 어택. 이렇게 피린을 끝내주면 딱 떨어지겠죠. 그러면서 노래도 끝나요. 네, 한번 다시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중간에 또 뭐 여러 피린들이 있어요. 다 비슷해요. 근데 비슷하고 지금 보여드린 두 마디짜리 피린보다는 조금 쉽기 때문에 한땀한땀 들여다보시고 한 번씩만 연구해보시면 따라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제가 이 노래 커버해놓은 커버 영상 한번 가서 아 레드룸 어떻게 치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따라쳐보셔도 좋겠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